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12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 13일 오후부터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귀성길에 오르겠다고 답했습니다. 귀경은 추석 다음 날인 14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25.4%로 가장 많았고 13일 오후도 23.6%로 나타나 추석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고속도로 노선별 이용 비율은 경부선 35.1%, 서해안선 12.8%, 남해선 8.5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12일부터 14일에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